그 환율 관련해서 이게 엔화도 내려가고 우리도 내려가고 그러는데 그 전에 환율 보면 분명히 위안화랑 동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거의 다 이제 꺾여 버린 것 같고 이렇게 만약에 이제 1300원이 상수인 시대가 이 환율 뉴노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엔화도 저렇게 계속 떨어지고 네. 우리도 계속 떨어지고 그러면은 국가 경쟁력이나 어떻게 주식시장 특히 네네.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환율은요, 이제 다,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 다 달라요.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환율이 약세가 되는 게 너무 좋죠. 그런데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힘들죠. 그리고 내수하는 입장에서도 수입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장사가 잘안 됩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좋은 게딱 하나 있어요. 수출 업체들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출하는 회사들이 좋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한국은행 총재님도 얘기하시긴 했지만 좋은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서학개미들입니다. 서학개미들이 무시할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커졌고요. 그렇죠. 지금 얼마나 투자합니까? 지금 이제 정확하게 해외에 투자해 놓은 거는 알수 없지만 제가 대외 순 자산이라는 개념으로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에다가 얼마나 투자했고 갚을 돈이 얼마 있는지를 빼면은 170조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170조 원. 꽤 많습니다. 맞네. 2015년에는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순 자산과 순 부채를 합치면 퉁 쳐졌거든요. 근데 이게 170조 원 정도까지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많이 대외 순 나갔네. 자산이 있습니다. 자, 대외 순 자산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원화 약세가 되면 어떠냐? 좋은 좋은 거예요. 거지, 이 사람들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아, 우리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환율이 약세가 되면 다안 좋아요. 수출업체 빼고 다안 좋아. 그러나, 이런 쪽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막그 금융위기 같은 위기가 생기거나 그랬을 때 막연하게 그냥 환율이 올라가기만 하고 막 그랬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자산들이 해외에 있는 달러 팔고 한국 원화 살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너무 올라가면? 예, 네, 너무 올라가면. 그렇죠. 그러니까 완충 장치가 될수 있다는 거죠. 아, 충분히 그러네. 그렇죠. 국가가 개입할 필요도 없네.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해버릴 수 있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체력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지 마신 게 2015년에 비해서 많이 커졌다. 이게 충분하다는 아니지만 충분하다는 많이 아니죠. 커졌다. 많이 커졌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우리가 지금 1400원 막 이러면 과거 같았으면 벌벌벌벌 떨었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코로나 당시에 우리나라가 그 환율 급등했다고 얘기할 때가 1300원이었거든요. 지금 그것보다 높아요. 근데 지금 그때만큼 막 호들갑 떨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그래도 경제 체력 자체가 그래도 이 정도면 버틸만하다라는 정도는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환율이 마냥 올라가는 거 좋냐? 그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나 다른 부분이 최근에 생긴 것도 있다라는 것도 아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학개미들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 이제 극단적 투명성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셨잖아요. 그러면 사학개미들은 계속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까? 저는 이제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이 둘 중에 뭐가 좋냐라고 하면 미국 주식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우리 주식이 진짜 극단적으로 싼데 네. 싸기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아는 분하고 인터뷰를 하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주식 너무 싸니까 사세요라고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 가서 세일즈를 했대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알겠다고 하면서 싸다고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니네들도 안 사면서 왜 나한테 사라고 그러냐? 나는 내가 무슨 호구냐? 왜 나한테 사라고 그래? 니네는 여기 뭐야 부동산만 사면서 왜 주식도 안 사고 나한테 사라고? 야, 내가 바보냐? 니네들이 사고 나서 그럼 나한테 얘기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똑똑하네. 네. 딱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주식을 안 하는데 해외 투자자들이 사겠어요? 안 사죠. 그러네. 예.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식을 더 많이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자신 있게 우리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외국인들도 사겠죠. 예. 뭐 안전하게 투자하실 분들은 인덱스 펀드 사면 되니까. 그렇죠. 예. MSCI 인덱스 펀드 사고 뭐 선진국 지수 펀드 사고 뭐 이래 버리면 뭐 그냥 안전하게 투자를 하는 거니까. 뭐 미국 기업들이 주식이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미국 한국 주식이 기업들.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까 이제 AI 말씀드렸는데 AI가 되는 것에 헤게모니를 누가 가지고 있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냥 다 미국이에요. 예. 예. 미국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예. 물론 SK하이닉스나 뭐 한미반도체 이런 회사들이 정말 중요한 밸류체인을 차지하고 있는 건 너무너무 다행이죠. 예. 하지만 그거 가지고 뭐 할래? 라고 하면 다 미국 기업들이 하고 있고 빅테크들이 그렇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AI 그 혁명이 진행된 이후에도 미국의 어떤 기업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예. 거의 100%의 확률로 거의 100%의 확률로 미국 기업이 헤게모니를 잡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시선도 있잖아요. M7이랄지 뭐 시가총액 비중이 너무 뭐 한 40-50% 정도 돼버리니까 S&P 안에서 뭐 나머지 기업들 그다음에 S&P에 들어가지 못한 기업들 러셀 기업들이랄지 뭐 이런 것들도 기회가 있지 않느냐. 이게 너무 올라가지고 네네. 이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이제 소수의 의견도 있는 네네,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네네. 보세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네. 생각하고요. 그걸 우리가 이제 보통 바벨 전략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좋은 거 그리고 진짜 안 좋은 거 두 개 같이 사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진짜 좋은 건 비싸거든요. 예. 근데 진짜 안 좋은 건 진짜 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두 개를 같이 병행하시는 거는 좋은데 어떤 게 더 비중을 높게 가져가야 해야 되냐라고 생각한다면은 좋은 거를 많이 가져가는 게 맞겠죠. 여전히 네. 성장성을 봐라. 네네. 예. 성장률이 높은 것들. 한국도 이제 성장률이 높은 기업들이 팍팍 나와주면. 이제 주식시장이 좀 활성화가 될 텐데 그게 아직 안 보이고 지난번에 오늘 동아일보 보도였나요? 어딜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AI 관련해 가지고 민간 단체에서 미국의 민간 단체에서 무슨 보고서를 낸 게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볼 게 없다.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이 그 뭐 한 1년 전 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보고서가 나온 것 같긴 한데 네네. 지금 우리 수준은 어떻게 보세요? AI 수준은? AI 수준이라고 할 게 네. 이제 그 어떤 분야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는데요. 예. 이제 AI는 크게 이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AI가 가능해지도록 만들어주는 칩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AI를 가지고 스케일업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 센터든 뭐든 AI를 넣어서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빅테크 기업들이 그렇죠. 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AI를 가지고 뭔가 장사를 하는 거죠.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예. 근데 이제 AI 이네이블러라고 하는 칩 부분에서는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고 예. 대만의 TSMC 그리고 삼성전자가 아직은 들어왔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도 기대하고 있고요. 예. 하이닉스랑 이렇게 같이 삼각편대로 해가지고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라는 회사는 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AI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회사인 건 맞아요. 그래서 그 가치가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로는 빅테크들이 가지고 있는 이쪽은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는 이제부터 뭔가가 나오기 시작할 텐데요. 여기서 이제 뭔가 반짝거리는 무엇인가가 나와서 글로벌을 대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는 회사가 나오느냐. 예. 이거는 이제 미지의 영역이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예. 또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 M7 중에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거의 탈락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이제 M7 아니고 이제 M6나 M5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네. 사실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주말에 네. 저도 이제 테슬라를 좋아하고 테슬라를 투자해놨기 때문에 와이프랑 한번 이야기를 좀 했어요. 네.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 좀 혼났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아 네 그래서 좀 저도 네.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네. 많은 테슬라 투자하신 많은 분들이 고민 많으실 거예요. 네. 이번 실적에서 나온 그 사례를 저는 이제 중국에랑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연초에 테슬라가 제일 무섭다고 했던 게 뭐냐?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이었어요. 지금 테슬라조차도 무서워하는 전기차 시장이에요. 이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면 아까 제가 제조 공장 문 닫지 말고 내보내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중국 회사들이 지금 자동차 회사들 샤오미 오늘 지금 오늘부터 해가지고 베이징 모터쇼를 하는데 진짜 기가 막히게 싸게 잘 만듭니다. 자동차를. 너무너무 싸게요. 예. 현대차에 계신 분한테 들어봐도
너무너무 위협적이어가지고 정말 두려움을 떨 정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코로나 당시에는 이게 잘 안 보여서 몰랐는데 이게 조금씩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게 샤오미에서 얼마 전에 발표했던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설명드리면은 이런 거예요. 중국에서 자동차를 지난 2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사갔어요. 그동안. 그랬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오일장에 비유해서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어떤 오일장에 이렇게 막 나물 이렇게 살고 이렇게 그렇죠. 하는 데서 어떤 할머니가 매번 와서 오일장 열릴 때마다 그냥 뭉탱이로 다 가져가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손님이었던 거죠. 네. 근데 이 할머니가 갑자기 어느 날 사갈 줄 알고 이렇게 사주거나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다가 자리 깔고 자기가 이만큼 가져와서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네요. 예. 근데 이게 딱 중국의 자동차 시장이 그렇습니다. 중국이 지금 20년 동안 계속 자동차를 사던 애들이, 사가던 애들이 예. 지금 엄청난 물량을 수출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미 지금 중국의 자동차는 1,500만 대가 지금 공급 과잉이에요. 근데 더 만들어. 그래서 더 싸게, 말도 못하는 가격으로 지금 국제시장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어요. 테슬라가 지금 힘든 거죠. 근데 저가형 모델을 만들면 가격 경쟁력은 있어요? 그래서 테슬의 고민이 이거였던 겁니다. 모델2 저가형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걸 저가를 만들어 본들 얘네들이 하도 싸니까 가격 경쟁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의 고민은 그래서 얘기 나왔던 거죠. 얘네들이 모델2 포기하려는 것 같다라고 해서 주가가 한 번 더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실적에서 발표됐습니다. 다행이다. 야, 그래도 니라도 경쟁을 해야지. 테슬라마저 무너지면요. 그냥 사실상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는 자동차는 중국이 다 만들어야 돼요. 그 정도로 가격 관련해서 경쟁력이 안 돼요. 네. 경쟁력이 안 돼요. 완전히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테슬라가 살아남아야 돼요. 근데 얘네들 포기 안 해줬다는 게 다행이다. 그래 올라라 그러면서 올라준 것 같아요. 근데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다가 뭘 붙이려고 생각하고 있냐면 자율주행을 붙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네. 그래 내가 네보단 비싸지만 너네는 아직 자율주행은 안 되잖아. 자율주행을 붙여서 이걸 팔려고 하는 전략인 것 같고요. 저는 테슬라의 주주이기도 하지만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돼야 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이기도 하지만 이번에 테슬라 실적 발표에서 얘기했던 게 자동차가 첫 번째 웨이브였다. 우리 성장에. 근데 이제 두 번째 웨이브가 있는데 그거는 에너지 그리고 전기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에너지와 전기는 앞으로의 시대에 사실 제가 50의 레지스탕스 이게 저항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제 전기의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제가 안대공항 에러님이 티를 입고 온 건데 그만큼 전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세상이 돼요. 근데 그 세상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기 위해서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회사가 어디냐? 그건 저는 테슬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기차 말고 이쪽 분야에서도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분야의 매출이 자동차 매출이 줄었어도 그렇죠. 10%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올라오긴 해야 됩니다. 시간은 걸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잘 되지 않을까 길게 보면 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그 초반부에 이야기했던 그 앨런 있잖아요. 앨런을 비롯해서 미국의 행정부가 중국의 엄청난 공급 그 과잉 생산된 거 국내에서 다 소비하고 밖으로 수출하지 마. 이것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게 무식한 반자본주의적인 발언이잖아요. 그럼요. 예, 이게 무슨 자유무역이야. 자유무역이 아닌 거죠. 이제. 자유무역이 아닌 거지.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미국 정부의 무역 정책 기조처럼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한 1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럽에서부터 균열이 일어나는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싼데 그리고 중간재 같은 경우는 뭐 잘 보이지도 않는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소비자들은 아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에 저쪽에서는 디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파는데 나는 살 거야. 뭐 지금 와서 애국심 이야기에 말 안 되잖아. 이렇게 이제 유럽 쪽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도 자본주의도 아니잖아. 자유무역도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이념 가치적으로는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안에서 균열이 얼마나 일어날까. 안에서 단속, 일본 말로 뭐 단놀이라고 합니까? 하여간 얼마나 점검하고 단속할 수 있을까. 이거는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저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본주의 시장에서 비용 싼 거를 이겨낼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자유무역이 이제 아니죠. 아니, 이 세상은 아니다. 이미 자유무역이 끝났습니다. 끝났다. 네. 자유무역은 이미 끝났어요. 언제부터 끝나기 시작해서 이제 완전히 끝난 거는 이제 얼마 전인 것 같긴 한데 네. 2008년부터 저는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 2008년부터 끝났다. 왜냐하면 그럼 언제부터 시작됐는데 예. 이 1945년부터 시작됐죠. 예. 1945년에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로 브레튼 우즈 체제가 생기고 미국에서 자유무역을 기치로 달고 그동안에 식민지에서 뺏어가기만 했던 그 나라가 아니고 나는 브레튼 우즈 체제여서 니네들이 싸게 만들면 내가 사줄게 라는 거 아니었어요? 니네들이 싸게 만드니까 저물가가 되는 거고 물건을 사오는데 해적이 있으면 안 되니까 해적 그 해군이 있었던 거고요. 예. 그 이런 걸 통해서 자유무역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익에 많이 도움이 됐었던 거죠. 그리고 그 체계를 가지고 계속 끌고 왔던 거죠. 그런데 이 자유 세계화가 얼마나 진행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전 세계의 무역량을 GDP로 나누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무역량을 GDP로 나눈 값은 1945년을 저점으로 그냥 계속 올라갔어요. 예. 언제 떨어지기 시작했냐? 2008년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 때.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자유무역이 이제 어떻게 자유무역인데 이미 그때 끝난 거죠. 네. 예, 이미 그거를 끌고 갈 수 있는 미국의 힘이 없어진 겁니다. 그 정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은.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에서 나왔던 얘기가 뭐죠? 리쇼어링이었잖아요. 네. 예, 그때부터 했었던 거죠. 로컬라이제이션 얘기가. 네. 그때부터 이미 끝났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끝난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무역은 이미 끝났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을 설득하든 우리나라를 설득하든 자유무역으로 설득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방식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너 중국이 좋냐 내가 좋냐 이거예요 그냥. 그 중국보다는 네. 내가 좋잖아. 그럼요. 네. 그걸로도 충분하죠. 그걸로도. 네. 네. 아 명쾌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